안녕하세요. 오늘은 순또 스파르탄 트레이너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냥 시계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스마트워치에 비해서는 훨씬 시계에 가깝습니다. 제가 뭐 체험 행사를 통해서 스파르탄 트레이너를 써보게 되는데요. 구조나 작동법은 예전에 봤던 스파르탄 울트라보다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스마트워치라고 해도 이 액정에 터치를 쓰는 건 좀 불편한데요. 옷에도 쓸리고 여러 가지 오독장도 동작도 있고요. 물론 뭐 락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땐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전통적인 방법의 컨트롤러가 조금 더 편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스파르탄 트레이너는 가격도 저렴하고 터치 기능이 빠짐으로 인해서 사용도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쓰기 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두 개의 버튼과 오른쪽에 세 개의 버튼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요. 위쪽 버튼과 아래쪽 버튼, 오른쪽 위와 아래 버튼을 통해서 위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메인 메뉴들을 선택하게 되고요.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선택한 메뉴를 들어가게 돼서 안으로 들어가서 하위단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버튼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그 메뉴에서 빠져나오는 캔슬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 버튼을 통해서 조명을 켜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기능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맨 위로 올라가서 설정을 들어가서 설정을 보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밑으로 알람 내려와서 알람, 그리고 연결, 그래서 브루투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과 연결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과도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GPS가 내장되어 있는 폰이라서 GPS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트레이닝 해서 맥박 센서, 수면에 대한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에 알람이 오게 되면 알람을 표시해 주거나 뭐 끄게 하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계 앞면에 있는 그 스캔이라고 그랬나요? 이걸 변경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제한적이에요. 종류가 많거나 뭐 다양한 형태를 넣지는 않지만 기본에 충실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설정 밑에 타이머, 그래서 타이머라든지 스탑워치 같이 쓸 수도 있고, 로그북은 제가 했던 활동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탐색 모드는 GPS를 통해서 내가 있는 위치나 혹은 길을 잃었을 때 되돌아갈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운동에는 뭐 순도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운동들을 세팅할 수 있고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추가로 필요한 운동들만 셋업할 수도 있어요. 요 그 안에 세부 디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계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하루 동안 활동한 거, 그러니까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가운데 버튼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아래 버튼을 통해서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좌우로 수평적인 구조로 메뉴를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돌아와서 다시 밑에 버튼을 눌러서 다음 밑에 회복,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회복, 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메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을 때는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거 위아래로 몇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생각외로 단순해요. 그리고 기존의 뭐 스파르탄 시리즈의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 형태의 메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의외로 적응이 되고 나면 편합니다. 그리고 구조는 전통적인 순또의 강인함, 그 다음에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고무는 다이빙 그 컴처럼 좀 부드럽고 그래서 수중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고무가 아닌가. 그러나 평상시에 쓰기에는 조금 그 먼지나 이런 것들이 잘 붙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죠.